Times. 네, 기타의 혁명화 에드워드 밴 헤일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시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드워드 밴 헤일런 정말 뭐랄까 그 메탈 기타의 경지를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테크닉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에디 밴 헤일런보다 뛰어난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에디 밴 헤일런밖에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에디 밴 헤일런이 기타를 이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런 앨범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연주냐, 이걸 사람이 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문화 충격에 가까운 연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에디 밴 헤일런은 진짜 그때 당시에 일렉 기타의 어떤 연주의 가능성의 영역을 완전히 확장시켜 놓은 진짜 20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일렉 기타라는 지평을, 일렉 기타적인 연주에 대한 지평을 처음으로 확립한 사람이 이제 지미 핸드릭스라고 한다면은 테크닉적인 영역의 지평을 확실하게 확장한 사람은 에디 밴 헤일런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수많은 초절 기교의 기타리스트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장르 안에서 이렇게 연주력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튀어나온 되게 뭐랄까 좀 좁은 영역의 그런 초절 기교라면 에디 밴 헤일런의 연주는 이 일렉 기타의 저변 자체를 이렇게 확대시킨 그런 영역의 연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메탈에서 역사에서 조금 더 역사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받는 기타리스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셨죠, 에디 밴 헤일런? 밴 헤일런밖에 없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이 지금 프랑켄슈타인 기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네, 뭐 이렇게 공장도 식으로 참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까진 것도 있는데 완전 난리 난 것도 있는데 얘는 지금 난리가 난 버전이죠. 그 옛날 그 영기타 네. 그 일본 잡지죠. 영기타 잡지 보면 한 1년 내내 에드워드 밴 헤일런 이러고 있어요. 네, 1년 내내. 네, 뭐 이러고 있고. 아, 그렇죠.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고 1년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년 내내 그러고 있고. 아, 이거 다 있었는데 그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가 고물상한테 갖다 줬더라고요. 그걸 지금 갖고 있어야지 이거 지금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구사리 안 먹고 딱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할 텐데. 네, 진짜. 네. 아쉽네요. 네. 에디 밴 헤일런은 이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죠. 네. 네덜란드계 미국인 에드바르트 로더베이크 에디 판 할런. 이 이제 풀네임입니다. 그죠? 에디 에디 판 할런. 그래서 1955년생이고요. 네. 네, 밴 헤일런의 이제 형인 알렉스 밴 헤일런과 함께 이제 밴 헤일런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뭐 기타를 치면서 작곡가로서도 역량을 많이 그럼. 보여줬었고요. 네, 뭐 대단한 진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5세 오래 못 사셨어요. 이게 약간 되게 그 2010년대에도 엄청 약간 미중년이 되면서 그렇죠. 정정한 느낌으로 연주 활동도 계속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었는데 갑자기 의외로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좀 작년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들 이제 볼프강 밴 헤일런이 네, 계속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1년 롤링스톤에서 최고의 예술가 100인 목록에 밴 헤일런을 8위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2년 기타월드 잡지 독자 투표에서 역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가장 위대한 뭐 기타리스트 중 한 명. 밴 헤일런의 앨범은 78년도에 네. 이제 밴 헤일런이라는 네. 네, 이름으로 나왔고 79년도에 밴 헤일런 2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5150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이 5150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이후에 되게 여러 부분 분야에서 되게 많이 쓰이게 되었잖아요. 사실 에디 밴 헤일런이 어떻게 보면 유행시킨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5150이라는 말이 선생님 뭐 의미하시는지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네. 5150... 캘리포니아 사건 번호죠. 그러니까 뭐 40-60 사건 발생 이렇게 할 때 5150 사건 발생했으면 정신병자가 담장 넘어 도망쳤다라는 맞습니다. 사건 번호인데 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법 집행용어인데 복지기관법 제5150조 네. 네, 대한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이제 이게 그 정신병으로
무의식적으로 남들이나 자신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5150이라는 뜻이 실제로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가 변질되었냐면은 약간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을 이제 5150, 네, 이런 게 1550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어떤 유행어처럼 새롭게 밈이 된, 새롭게 그 단어의 의미가 네. 생긴. 네, 뭐 점프에서는 앨범 이름을 이렇게 번호로 붙이는 걸 좋아해요. 1984였고요. 1984에서가 점프가 있었던 앨범이고 그 다음번 앨범이니까 5150이 세미에거 들어갔을 때고, 두 번째가 OU812 OU812 너도 먹었어? OU812 예. 아 그렇군요. 아 그거였구나. 네. 아, 몰랐네. 아주 재밌는,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런 암호하는 네. 걸 아주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이런 기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몰두해서 연구하고 본인이 뭘 하는 걸 좋아해서 기타 이런 뭐 디자인 뭐 다 깎고 네, 그런 뭐 이펙터를 만들고 기타를 직접 만들어서 와이어링을 하고 사운드를 만지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 세계관 자체가 정말 되게 연주뿐만이 아니고 사운드 저변까지도 확대가 된 게 네, 아닌가. 뮤직비디오도 자기가 8mm 들고 찍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필름으로 찍어요. 네. 막 저거 편집하기 어려운데도 필름으로 딱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와, 예전에 진짜 전 처음 이제 고등학생 때 에디 밴 헬런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 일옵션이었거든요. 이거 뭐야? 뭐야? 기타 혼자 이렇게 친다고? 난 기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 설마 기타. 에이, 말이 되냐 이게? 한 다섯 명에서 친 거 아니야? 다섯 명이서 막 어떻게 해서 빨리 돌린 거나 뭐 이렇게 네.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타리스트 에디 밴 헬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썼던 에디 밴 헬런의 기타는 이게 뭐 시기상으로는 최근도 아닙니다만 2015년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의 한 줄평이 마음이 아프네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랬는데 5년 후에 돌아가셨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통의 손맛 원조 슈퍼스트랫 이렇게 드렸고요. 그때 점수는 9점, 8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에 썼던 기타는 EVH 스트라이프트 시리즈 일반적인 그냥 깨끗한 기타에 이 가운데에 이런 그 픽업 홀도 파여져 있지 않은 여기에 딱 맞게 파여진 험버커나 딱 달려있고 여긴 민자인 모델인데 여기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 뭐 충격적인 약간 네. 그런.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미 스트랩 픽업이라고 넥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더미 픽업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기술적인 더미 픽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리말리아 시리즈 얼마 전 리말리아 시그니처 했었잖아요. 리말리아 시그니처 보면 뒤에 더미 픽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 더미 픽업은 뭐냐면 실제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은 감겨 있는데 자석은 감겨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리는 없고 험 캔슬링을 해주는 그게 이제 더미 픽업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착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쵸. 뭘 도와주는데 얘는 말 그대로 더미예요. 예. 쓰레기 더미. 정말 아무 기능도 아무 없는 기능도 무기능 픽업. 이게 5웨이 3웨이인가? 5웨이 픽업 셀렉터를 갖다 여기다 띄워가지고 덜렁덜렁 거니까 여기다 박았어. 미쳤나봐 진짜. 이거 이 와이어링이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네. 뭘 해놓은 거야 이랬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네. 여기서 픽업 셀렉터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달았습니다. 픽업 셀렉터 움직인다. 셀렉팅이 돼요. 와 미친. 셀렉팅이 돼. 이거 봐. 와 이 미친 뭔 짓이야 이게. 그냥 박은 거죠 뭐. 덜렁거리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네. 손 안 다치나 몰라? 또 안 다치겠네요. 좀 깊이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뭐 닿지는 않아요. 네, 굳이 막 여기다 막 이렇게 쑤시지 않는다. 네. 닿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짜 뭐 험 캔슬링이고 이런 거고 뭐 아무것도 없는 네. 그냥 정말 쓰레기 더미 픽업. 네. 이건 여기 있는 이 덜렁거리는 셀렉터를 여기다 갖다 그냥 박은 거. 네. 결국에는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에 이거, 볼륨 하나. 네. 정말 우리가 아까 이거 보면서 이규용보다 더독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규용 씨도 우리 그 원볼륨 좋아한다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나? 톤 뽑고 막 이렇게 쓰시는데 네. 이건 진짜 선 넘었지. 해도 넘었지. 네. 거기다 이제 디튜너 있어가지고요. D로 바로 내려서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기타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3,327,500원, 할인가가 2,590,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1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뒤뚤레는 뭐가 2mm? 이거 2mm? 이거 2mm, 이거 핏가드, 이것도 핏가드로 쳐서 너도 핏가드냐 이랬죠 우리가 아까. 야 이걸 다 야, 뭘 가드를 하려면 좀 똑바로 뭘 가드를 하든가. 거의 뭐 이거. 노브가드네 노브가드. 노브가드.
비크는 하나도 가져주지 않고 쓸데없는 데만 가져가고 있어요. 와, 이 엉망진창이죠. 예. 그래서 거의 네, 의미를 알 수 없는 네. 그래서 42 플러스 2 어쨌든 적어도 피카드라고 예. 쳤을 때 2mm 12 프렛 뒷뜰에 73mm 베이스 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오. 사틴 락커 피니쉬 커터손 메이플 렉에 모디파이드 C 백쉐입 오일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진짜 때탄 느낌 네, 아, 막 예. 납니다. EVH의 브랜디드 고또 헤드머신 예. 고또 헤드머신이겠죠. 네.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R3 락킹 너트고요. 너트 너비 42.86mm. 지판이 메이플 지판을 올렸죠. 스컹크라인 없이. 그런가?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2 전부 프렛. 브릿지에는 다이렉트 마운트 EVH 울프강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넥 픽업에는 더미 스트랙 픽업, 진짜 무기능. 네, 그리고 미들 픽업에는 5의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네, 컨트롤은 볼륨이고요. 네. 브릿지는 EVH 브랜디드 플로이드 로즈 락킹 트레몰로 EVH 디튜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랠릭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멋있게 깠어요. 네, 멋있습니다. 깐 건 멋있어요. 자, 말하자면 이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티셔츠 색깔이 그러네요. 네, 시대랑 배네 이렇게 야. 뭔가 약간 네, 네. 같은 패밀리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셔야 되고요. 아예 팬더를 지금 무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죠. 매크롤 다 해갖고 마샬. 그러네. 아, 뭐도 할 게 없구나. 뭐가 없어. 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비킹 역대급으로 네, 많은 네. 사운드 하셨는데. 야. 좀 공격적인 소리가 나는 게 캐퍼시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렇군요. 네. 볼륨도 커갖고 지금 한 눈금 조금 줄였어요. 펜드앰프. 마샬로 들어오면 딱딱. 사이키로 지지탐식이. 펜더. 좋다. 네. 간단하고요. 듀얼 레드락 베네일로 네. 베네일로 와, 멋있다. 야, 오늘 선생님 뭐 제대로 접신하셨네요.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의 프렌저. 아, 괜찮다. 에이지 바네일론의
향취가 느껴지는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지금 뭐 선생님이 생각해 보면은 에인토킹 바울러브를 종종 이제 시연으로 연주를 하시는데 네, 에드 벤 헤일런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니까 더더욱이나 아주 반갑고 찰떡이네요. 그리고 선생님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드 벤 헤일런이 이제 그 사운드 쪽에 있어서도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했기 네. 때문에 이런 뭐 페이저 살짝 걸어놓고 칠 때 네, 많고 코러스, 뭐 와우 이런 것들을 네. 이용해가지고 독특한 톤 메이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오늘 선생님의 이런 멋진 시연 아주 프랭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메이킹도 해볼까요? 네, 클린에서도 한번 뭔가 해볼게요. 할 게 없어. 톤이 하나씩 너무 세. 그러게 출력 진짜 좋죠. 기타 그 만드는데 기타 루티어에도 혁명을 가져들었네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막 갖다 저렇게 막 빈자리에다 박아놓으면 되는. 이거 자꾸 바꿔보고 싶어 피카들 저 피컵을. 괜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 썰어볼게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정말 되게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에디 벤 헤일런 스타일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시무시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잖아요. 네, 슬래시, 비비킹 그리고 에디 벤 헤일런까지 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해줄 에디 벤 헤일런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연주자를 잃었어요. 요즘 좀 장수하잖아요 사람. 네. 비비킹 선생도 90이 다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제일 젊어서 돌아가신 것 같네. 옛날 사람도 아니지 뭐 54년생이래요. 55년생이더라고요. 네, 뭐, 너무 젊을 때 그렇죠. 네. 너무 약간 요즘 이제 그 레전드들의 어떤 사망 그런 시기를 보면은 뭐. 지병이나 사고가 아니면은 그래도 보통 한 뭐 80까지는 거의 네. 너무 좀 요절을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누가 죽였을까? 오랜만이네요. 아, 누가 죽였을까? 오랜만이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네.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나? 아, 너무 그거 기간까지 미니멀로 하시면 어떡해. 네, 그래서 야. 지금 뭐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1. 네. 확실히 사운드가 반영이 잘 됐네요. 가성비 16. 가성비도 높아요. 네. 편의성 14. 그러면 그렇죠. 네.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3. 디자인 18. 네, 그리고 총점은 76점입니다. 와.
평균 점수는 77이요. 네,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아주 독특해요. 점수 구성 자체가 예. 이렇게 나왔던 점수가 없는데 들쭉날쭉. 선생님이 지금 사운드 31에 가성비 16을 주셨는데 편의성이 14예요. 14. 왜냐하면 이게 텔레보다 더 낮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편의성이라는 거는 뭐 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걸 편의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뭐가 좀 있어야죠. 좀 뭐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저는 팬더 듣고 마샬 듣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하시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게. 네, 그래서 편의성 14. 저는 13이에요. 하지만 텔레가 평균 15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3, 14. 근데 총 평균이 77이 나온 거예요. 네. 편의성에서 13, 14를 두드려 맞고. 왜냐하면 또 디자인이 아, 또 이 기타의 그 어떤 상징성이 있죠. 네. 어떤 한 시대의 정신과도 같은 아, 그런 디자인. 진짜 잘했어요. 네. 17, 18 디자인 점수 나왔고요. 자 여러분 프레이키였고요. 다음 네.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